환경 문제의 심각성.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미세먼지.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매년 800만 톤 이상이 해상에 흘러들어가고 있어 2050년까지 해양에 서식하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 휴양지인 필리핀 보라카에서는 환경 정화 작업을 위해 올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섬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인도네시아 발리 섬도 지난해 쓰레기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쓰레기 문제에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장바구니 사용하기.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할 때 비닐봉지를 사용하기 쉬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연간 420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고작 4장을 쓰는 핀란드와 비교한다면 100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비닐봉지 한 장이 분해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무려 500년이라고 합니다. 둘째, 일회용품을 멀리하기.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한 일회용 종이컵이 2억 8천만 개인데 회수되거나 재활용된 종이컵은 63.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이컵도 한 해에 약 120억 개인데요. 1톤의 종이컵을 생산하려면 20년생 나무를 20그루 베어내는 것과 같은 숫자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셋째, 종이 영수증 명세서보다는 모바일 명세서 이용하기.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종이 영수증 발급 건수는 약 310억 건으로 비용만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영수증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5만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영수증은 화학성분이 있는 감열지를 사용해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인데다 더 큰 문제는 발행된 영수증의 60% 이상은 현장에서 바로 폐기되고 있다는 점이죠. 넷째, 대중교통 이용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우리나라는 파리 신기후 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출했는데요. 뜨거워진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외출 시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도 있으니 돈도 절약할 수 있죠. 우리 모두 함께 환경을 지켜요.